자, 그 숙제 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숙제가 별짓기 숙제였는데, 별 모양을 이렇게 출력하라는 거였는데, 자, 일단 이 문제를 풀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냐면, 일단 세로가 몇 줄인지부터 봐야 돼. 몇 줄인지. 세로가 지금 세로는 다섯 줄이야. 다섯 줄. 그러면은 일단 바깥쪽 포문을 이줄 수만큼 먼저 반복을 하고, 그리고 안쪽 포문은, 자, 보면은 별의 개수가 한 개부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차례대로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즉 보면 그몇 번째 줄이냐에 따라서 별의 개수가 일씩 증가하는 거라고. 줄이 늘어날 때마다 줄 수가. 자, 바깥쪽 포문은 다섯 줄로 이렇게 돌려주면 되고, 자, 안쪽 포문 같은 경우에는 자, 안쪽 포문을 놓고 보면은 줄이 몇 번째 줄이냐에 따라서 개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자, 0번째 줄일 때에는 1개, 1번 줄일 때에는 2개, 2번 줄일 때는 3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자, 즉, 줄 번호는 i 값이잖아, i 값. 지금 여기서. 줄 번호는 i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럼 i가 0일 때는 0 플러스 1이니까 1. 그래서 한 번만 돌고, 그리고 i가 1일 때는 1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되니까 0, 1, 두번 돌고, 2일 때는 세 번, 3일 때는 네 번, 4일 때는 다섯 번 반복하게 되는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자, 그리고 J 포문이 다 돌아오고 나면 한 줄이 출력됐다라는 의미니까 한 줄을 출력하고 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개행을 해주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별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하나씩 증가되면서. 자, 그 다음 문제가 자, 역순으로 들어가면서 화면에 별을 출력하는 그런 방식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풀 때, 접근을 할 때, 바깥쪽 포문은 라인 수만큼 반복을 도는 거예요. 자, 라인 수만큼 반복 돌면은, 자, 안쪽 포문은 똑같이 그 별의 개수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놓고 보면 별의 개수는 5개, 4개, 3개, 2개, 1. 이런 식으로 0번 라인일 땐 5개고 1번일 땐 4개. 하나씩 감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돌리려면 결국은 라인 번호인 i 값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for int j는 0, j가 o-i 플러스 플러스 j. 이렇게 i값 세로, j가 가로. 그러면 i가 0일 때 j는 0부터 0, 1, 2, 3, 4. 총 다섯 번 도니까 별이 다섯 개 출력될 거고, 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 i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수 있죠. 이렇게 하고 한줄 출력 끝나고 나면 개행. 이렇게. 자, 그 다음 문제는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자, 이렇게 출력이 될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바깥쪽 포문은 라인 수를 표현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우리 라인 네 줄이죠. 그러면은 반복문이 네 번 돌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거지. 자, 이러면은 네 줄이 출력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할 때에는, 자, 우리가 여기다가 별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공백을 세 칸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공백 출력과 별 출력 부분을 별도로 놓고 가야 돼요. 자, 지금 문제를 풀 때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자, 공백 세 칸, 두 칸, 한 칸, 영 칸, 별 하나,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 자, 그러면은 i가 0번일 때 공백은 3210이 되도록 포문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i가 0일 때 얘가 3번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이제 3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은 0, 1, 2. i가 0일 때는 1일 때는 0, 1. 2일 때는 1이 나오니까 0 한 번 돌고, 3일 때는 0이 나오니까 조건 만족하지 않아서 폼은 아예 진입 안 하고. 이렇게. 자, 그 후에 자, 별을 출력하기 위한 포문. 자, 얘는 i가 0일 때는 1, 2, 1일 때는 3, 2일 때는 5, 7일 때는 아니, 3일 때는 7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자, i가 0일 때는 0 곱하기 2니까 0이고 거기에 1을 더하니까 1 한 번 돌죠. i가 1일 때는 1 곱하기 2, 2이고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면 3, 3번 도는 거고, 2일 때는 5가 나와서 5번, 3일 때는 7이 나와서 7번 반복해서 별을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별 출력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한 칸 대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구구단 출력은 또 뭐 워낙 간단하죠. 2단부터 9단까지 곱하는 수는 1부터 9까지 이렇게.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그 2단 곱하는 거를 2단 만들어준 출력하는 거를 그 바깥쪽 폼은 2단부터 9단까지 반복 돌게 해서 단순하게 만들어 본 것 뿐이고, 자, 이 99단 이건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내줬던 축제 풀이한 거, 이것도 이거 왜 이렇게 한 건지 이해돼요? 이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 풀어볼 거는 저걸 풀어볼 거예요. 9구단 그때는 이제 출력을 할 때, 지금은 2단부터 9단까지 차례대로 쭉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해볼 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수 있게끔 2단 한칸 탭, 우리 탭 있죠, 탭키. 탭을 누르면 좀 많이 띄어지잖아요, 그죠?
3단 탭, 4단, 5단, 6단, 7단, 10단, 9단, 10단.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력을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을까? 자, 얘는 2단부터 9단까지 차례로 출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근데 얘는 차례 출력이 아니고 2 곱하기 1은 2, 탭해갖고 3 곱하기 1은 3, 탭하고 4 곱하기 1은 4하고 엔터. 이런 형태로 출력이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출력을 한 라인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만 반복하게 할 거예요. 근데 반복문을 증가하는 값이 2, 5, 8이 되도록 해줄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거 2, 5, 8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3씩 증가하는 거야. 그죠? 2단부터 10단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자 i 플러스는 3을 하게 되면 i는 i 플러스 3이니까 i가 2일 때는 3 더해서 5가 되고 5일 때는 3 더해서 8이 되고 8일 때는 3 더해서 11이 되니까 폼은 빠져나오죠. 그죠? 3씩 증가하니까 폼을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진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탭은 역슬러시 T예요. 역슬러시 T가 한 칸 탭하는 기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I가 2고 J가 1일 때는 2 곱하기 1은 2 하고 한 칸 탭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출력할 게 3 곱하기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 코드 보면은 i가 2일 때는 2 곱하기 1은 2 하고 탭하고 3 곱하기 1은 3 탭하고 4 곱하기 1은 4 한 칸 내려가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출력입니다. 자, 코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거. 자, 얘도 이중 포문을 활용을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러네.
이런 그 다이아몬드 모양을 우리가 별집기로 그려야 돼.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맨 처음에 뭐 생각해 보고 해서 9호만 플러스면 마이너스. 그건 그것만 놓고 보면 이거지. 이건 좀 다르지. 세 줄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이게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 이게 조금 어려운데 한번 일단 얘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접근을 해보자고. 자, 일단 이거 총 몇 줄이지? 7줄. 7줄. 그리고 얘 특성상 일단 줄수가 무조건 홀수로 나와야 위아래가 대칭되지, 가운데 줄을 기준으로. 그지? 그래서 줄수는 홀수로 나와야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현재 줄수는 7줄이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4, 0, i가 7, 풀풀 i. 자, 이렇게 해주면 이거 7번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 7줄 그리겠다 이거야 나는. 그리고 공, 일단 여기서 공백 세 칸, 두 칸, 한 칸, 영 칸, 한 칸, 두 칸, 세 칸이지. 별 하나, 세, 오, 칠, 오, 삼, 일. 이렇게 별이 출력돼요.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i가 4일 때까지 공백은 얘 이거 그대로 했었어. 위에 거 가지고도. 그죠? 근데 문제는 i가 5가 됐을 때 여기는 하나, 두 칸, 세 칸이 돼야 된다고. 다시 늘어나면서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그지? 자, 난 이걸 라인이란 변수를 하나 잡아서 라인 수를 저장해 둘 거고, 자, 카운트를 하나 주도록 할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잘 봐봐. 0일, 카운트가 0일 때는 0, 1, 2, 3번. 공백 3번을 출력을 할 거라고, 똑같이. 1일 때는 2번, 2일 때는 1번, 3일 때는 0번이야. 근데 i가 4일 때는, 4일 때는 3-4,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도니까 안 들어오고, 5도 안 들어오고, 6도 안 들어온다고. 그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단순히 이렇게 했을 때 공백 출력 횟수는 3, 2, 1, 0, 0, 0, 0, 0이야. 그지? 근데 1, 2, 3이 되게 하려면은 i가 5일 때 i 카운트는 2가 되면은 공백이 한 번 출력되지. 그죠? i가 5일 때 i 카운트가 2가 되면은, 아니, 4, i가 4일 때 그 카운트가 그 2이면 공백이 하나, i가 5일 때 카운트가 1이면 공백이 2개, i가 6일 때 카운트가 0이면 공백이 3개가 될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if i가 예를 들어서 4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여기서는 4라고 하드코딩 하지 말고, 잘 봐봐. 이 4가 나오려면, 자, 우리 여기 7이죠. 7. 그죠? 7인데,
자, 7 나누기 2를 하면 답이 뭐가 나와요, 값이? 네? 7 나누기 2를 하면 값이 뭐가 나올까요, 우리? 3.5. 3이 나오지. 왜? 그때 설명했다시피, 지금 이거 정수 나누기 정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3.5가 나오지만 소수점 자리가 잘려서 3이 나오게 된다고요. 자, 플러스 4. 1 하면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절반보다 크면 되니까. 즉, 3보다 크면 되죠. 4, 5, 6일 때만 1로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i는, 자, i 카운트지. i 값이 4일 때는 2, 2가 돼야 돼요. 5일 때는 1, 6일 때는 0이 돼야 되죠. 재봐봐요. 9줄이라 가정을 해보자. 그럼 0, 1, 2, 3, 4. 5가 딱 중간이니까 6, 7, 8, 9. 이거 4개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죠? 아니, 5, 6, 7, 8이 들어오게 되겠네. 4가 가운데고. 자, 근데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 i 라인 마이너스 1을 하면 몇이에요? 7줄 기준으로 6이 나오죠. 마이너스 i를 해봐봐. 6에서 4를 빼면은 2, 그죠? 6에서 5를 빼면 1, 6에서 6을 빼면 0이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2일 때는 1번, 1일 때는 2번, 0일 때는 아니 이제 2일 때는 1번, 1일 때는 2번, 0일 때는 3번 반복해서, 자, i 값이 4보다 작을 때는 i 값 그대로 들어오니까 카운트가 0, 1, 2, 3이 됐을 때는 공백이 3, 2, 1, 0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i 카운트가 2, 1, 0이 되니까 공백 출력 횟수는 1, 2, 3이 된다고요.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나오나? 이렇게 공백 3개, 2개, 하나, 공백 없고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도록 지금 포문을 구성한 건데, 이렇게.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i 값이 i 라인 나누기 2, 즉 3보다 클 경우는 4, 5, 6밖에 없잖아요. 7줄 기준으로. 그죠? 자, 0, 1, 2, 3일 때는 공백이 정상적으로 3개, 2개, 1개, 0개 출력되죠. 위에 거랑 똑같잖아, 이거. 그죠? 아, 왜냐? i 카운트가 0, 1, 2, 3이 1로 들어가니까 그대로. 그죠? 근데 i가 4, 5, 6일 때는, 자, i가 4일 때는 7 마이너스 1, 6이고 마이너스 4를 하면 2가 나오죠. 2면은 3 빼기 2 하면 1 나오니까 반복문 한 번 돌죠. 공백을 한 번 출력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5일 때는, 자, 7 빼기 1 빼기 5니까 몇이에요, 이거? 1이잖아, 1. 6에서 5 빼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1이 돼서 3 빼기 1은 2니까 0, 1, 두 번, 공백 두 개 출력. i가 6일 때는 6 빼기 6이니까 0. 3 빼기 0은 3. 해서 0, 1, 2. 세 번, 공백 세 개 출력. 다시 이렇게 갔다가 역순으로 늘어나는 이런 포문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아이 값이 3일 때는 아이 카운트는 아이 값 그대로 대입된다. 아이 값이 4, 5, 6일 때는 아이 카운트는 2, 1, 0이 된다. 즉 최종
i 값은 0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결을 출력하는 걸 한번 봅시다. 아이 카운트 곱하기 플러스 1 하면 돼요. 그러면 0이 처음에 0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한 번 돌죠. 즉 0, 1, 2, 3일 때는 똑같잖아. 아이 카운트가 그냥 이거 출력. 그죠? 이거 출력된 거잖아. 그죠? 근데 i가 4일 때 얘가 2가 되니까 2 곱하기 2 플러스 1은 5, 5번, 1이면은 3번, 0이면은 1번. 즉 이 부분 출력을 만들어 준 거죠. i 값이 4, 5, 6일 때.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변수로 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이게 자동인데, 여기서 3이 아니라 나누기 2. 그죠? 7일 때 3이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잘 봐요. 이것만 11로 한번 꺾어볼게. 홀수로. 그럼 11줄짜리 다이아몬드. 대응해서 뭐 31로 하면은 31줄짜리 다이아몬드. 이렇게 늘어나게끔 식으로 다 만들어준 거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기본 포문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